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꽤 오래 키워온 그 셀럽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제가 잘 멋스럽게 키웠다 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거의 방치하다시피 이렇게 키워온 건데, 이게 꽃말이 나를 좀 사랑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꽃말을 누가 짓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거의 방치하다시피 그냥 한 10여 년을 이렇게 키워왔는데 이 셀럽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두 번의 그 미니멀 라이프 실천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살아남은 그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한번 기회가 돼서 뿌리 상태도 한번 보고, 그리고 지금 생장이 좀 되게 빈약하게 자라고 있어서 오늘 분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갈이 앞서서 좀 살펴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돌려놓지 않고 계속 한 부분만 부어가지고 빛이 오는 쪽으로 이렇게 휘어진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에도 지금 이렇게 새로운 개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따 분갈이 하면서 개체를 떼어가지고 삽목을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에 보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뿌리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요. 이것은 보통 기근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쉬운 말로 그냥 공중뿌리라고들 많이 표현을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땅에 심겨지게, 그리고 또 이게 자연스럽게 쳐져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땅속으로. 근데 그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그래도 나름 이거 아무리 방치했다 그래도 이렇게 모양은 어느 정도 제가 한 번씩 손을 좀 봐준 형태인데, 뿌리도 내려올 때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내려오는 것보다도 모양을 좀 잡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오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농장이나 이런 데서 가장 이쁜 형태로 이렇게 해서 출하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좀 연식이 오래되고 그러면은 이거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는지 좀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우리 그림이나 이런 것처럼 식물마다도 그런 감상 포인트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셀럽 같은 경우 그 감상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를 좀 알려드리면은, 이 지금 다이아몬드 무늬가 새겨진 이 줄기 부분, 이 부분하고, 그리고 그 옆에 나온 이런 뿌리들, 그래서 이 줄기하고 뿌리가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지 잘 키운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이렇게 밑에서만 농장에서 가져왔을 때는 거의 흙이 한이 부분 정도 차 있어서 이렇게 위에 잎부분만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 잎부분을 이렇게 계속 쳐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위로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이제 뿌리 볼때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뿌리 나오는 것도, 이것도 만약에 더 이상 이 줄기에 방해가 되고 미적으로 안 좋다 그러시면은 뿌리 부분은 그냥 잘라버리시면 됩니다. 여기도 지금 뿌리를 제가 나오는 것을 지금 잘라버린 그런 형태인데, 여기도 지금 자른 형태고요. 저는 이 위쪽으로는 뿌리가 더 이상 나오게 되면은 이 줄기를 보는데 좀 방해가 되기 때문에 거의 이 정도 높이에서까지만 뿌리를 받고, 이 위쪽은 뿌리를 더 이상 받지 않으려고 지금 뿌리를 다 잘라낸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한 50cm까지는 키워서 나무처럼 그렇게 약간 야자수 형태 비슷하게 그렇게 키우려고 이렇게 나무식으로 이렇게 계속 키워 올라가는 형태고요. 이렇게 줄기가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줄기 부분 이렇게 자라게 두지 마시고, 이 뿌리가 있는 바로 아랫부분, 이 부분 정도를 절단을 하셔가지고 이 윗부분만 이렇게 심으셔도 이게 다시 잘 자라납니다. 그렇게 해서 밑에 쪽에 잎이 발달하도록 그렇게 키워주셔도 됩니다. 이 키우는 모양은 개인의 개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줄기가 밑에 부분은 약간 굵고 여긴 좀 가늘어졌습니다. 이렇게 가늘어지는 이유가 지금 이 부분 성장할 때쯤에 영양 상태가 별로 좋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잎을 자를 때도 이렇게 좀 줄기가 이런 식으로 가늘어지지 않게 그렇게 자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다른 사람이 오랫동안 키운 거를 많이 보시는 게, 식물을 오랫동안 반려식물로서 키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키워오신 것도 좀 많이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잎을 보게 되면은 이 잎부분이 지금 이렇게 너무 길게 이렇게 웃자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신경을 써서 더좀잘 키워주시면은 잎도 좀 짧아지고, 그리고 잎 크기도 지금
아주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분갈이를 너무 안 해줘서 지금 영양 상태도 많이 부족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생육 환경 조금 설명드리면은, 이 생육 환경은 집에서 보통 키우는 그런 식물들은 생육 환경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생육 적정 온도는 20에서 25도 정도. 그리고 당연히 반양지 좋아하고요. 그리고 음지에서도 적응이 빨라가지고 잘 자라기는 합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드리지만 중요한 통풍 잘 되는 데 두셔야 되고, 그래야 이제 병충해나 이런 것도 좀 막을 수가 있고요. 물은 당연히 배수가 잘 되는 그런 흙에 두셔야 되고, 지금 제가 했던 얘기들은 특별한 종류가 아니면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영상을 계속 찍지만은 거의 그 생육 환경 부분은 녹화를 해놨다가 그냥 계속 써도 될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일반적으로 좀 알아두시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냉해에도 이게 적응력이 빨라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제가 실제 보면은 12도, 13도까지도 냉해에 그런 피해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떨어지게 두진 마시고요. 거의 한 15도 정도 이상은 되게. 쉽게 말해서 겨울에는 베란다보다는 그냥 실내에 들여놓고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잘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냄새가 굉장히 독합니다. 냄새만큼이나 이게 독성이 좀 있고요. 줄기를 자르거나 그러실 때는 좀 장갑이나 이런 거 끼고 꼭 해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해서 해주시면 될 듯합니다. 좀 식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10년 만에 분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화분이 이게 좀 오래된 화분인데, 이 화분이 그래도 잘 어울립니다. 여기 흰색 이런 사각분에 괜찮기 때문에 화분은 그대로 쓸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사실 분갈이보다는 흙갈이 개념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뿌리를 한번 뽑아내 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각형으로 화분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돼 있고요. 지금 거의 근한 10년 동안 분갈이를 안한것 치고는 뿌리 상태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새뿌리 이렇게 나와서 잘 자라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 흙은 제가 상토에다가 좀 모래를 많이 섞고 약간 사질성 토양으로 이렇게 심어줬었는데, 흙도 이렇게 부슬부슬하게 이런 식으로 좀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흙 색깔이 이제 영양 성분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 이런 색깔을 띠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뿌리에서 계속 새뿌리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근이 나왔던 거는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또 새뿌리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됐고요. 미안할 정도로 신경을 못 썼는데 나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손볼 곳이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이 밑에 지금 길게 늘어진 뿌리들만 좀몇 개만 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뿌리도 자르실 때 이렇게 막 그냥 뭐 잘라도 되는 종류들이 있지만은 이 셀렘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뿌리가 이렇게 두 개가 발달이 잔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밑에 부분에 여기 잘라주시면은 이 부분은 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여기서 또 나오기 때문에 너무 길게 지나치게 밑으로 꼬일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길게 길이 맞춰서 좀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뿌리를 좀 잘라주었고요.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은 여기서도 나중에 뿌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그냥 심으셨다가 크게 키우셔가지고 여기서 또한 개체를 또 받아내가지고 세 개로 또 해서 더 풍성하게 그렇게 키워나가도 되는데, 저는 지금 이쪽 부분은 뿌리가 이렇게 너무 발달된 상태에서 이게 지금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게 위로 이렇게 나무처럼 자라게 되면은 좀 보기가 흉해질 것 같고요. 차라리 이 뒤쪽 부분에, 이쪽 부분에서 좀 나왔다면은 좀 그대로 두고 키웠을 텐데 이 정신없는 부분에서 나와가지고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이것은 삽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실 때도 좀 균형을 보셔가지고 뿌리가 너무 꼬이거나 아니면은 약간 좀 모양을 좀 다르게 잡고 싶다 그러실 때 이거를 뿌리를 다시 해서 잘 잡아주셔도 됩니다.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흙 상태가 배합이 좋고 잘돼 있으면은 이렇게 뭉술뭉술하게 흙이 다져지지가 않고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다. 이거 다시 써도 될 정도로. 그래서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흙이 지금 뿌리에서 다 이탈될 정도로.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배수가 그만큼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특별한 관리 없이도 잘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흙을 배합을 해가지고 한번 다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흙배합을 할 건데요. 오늘은 그냥 이런 일반 분갈이용 상토에다가 그 배수성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펄라이트를 좀더 섞고요. 그리고
보비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피트모스를 약간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드칩을 탄화시킨 그런 수평태인데 이것도 있어서 그냥 조금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먼저 있던 게 이렇게 흙이 거의 지금 다 떨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적응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먼저 사용했던 그 흙을 갖다가 좀 이물질이나 이런 거를 좀 걸러 주시고 조금만 섞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먼저 흙을 이렇게 섞어줄 때그 성질이 갑자기 확 바뀌는 거를 갖다가 조금 예방해주기 위해서 약간 섞는데 너무 많이 섞으면은 뭐 흙갈이나 분갈이 의미가 없어지고요. 그 조금만 섞어주시는데 이때 만약에 그 먼저 키우던 식물이 그 병충해나 이런 거에 걸렸으면은 절대 섞어주시면은 안 됩니다. 이것을 조금 이렇게 섞어서 배합을 해서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흙을 가지고 계시면은 그냥 좀 이렇게 섞어서 해주셔도 되는데 특별히 흙을 많이 안 갖고 계신다 그러실 경우에는 그냥 분갈이 상토에다가 그 펄라이트만 조금 더 추가해서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은 이렇게 배합된 흙을 넣고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밑에 부분에 마사토를 어느 정도 채워주고요. 그리고 흙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스파트 필름 분갈이 할 때도 보여드렸지만은 흙은 한 3분의 1 정도만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모양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다시 잡으신 다음에 이 정도로 심어주시고 이것을 흙을 채워주신 다음에 계속 들어서 뽑아 올리는 형태로 그렇게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셀렉 같은 경우도 분갈이를 하실 때이 뿌리가 아주 강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뚝뚝 끊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살살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흙이 채워졌으면 양쪽 모서리를 돌아가면서 이런 대나무 막대나 이런 걸로 좀 해주시고 가운데 부분도 너무 막 지르지 마시고 막 지르면은 뿌리가 절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뿌리 있는 위치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채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흙을 채워 놓으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물을 준 다음에 이제 가라앉히고 그리고 이거를 바닥에다 한 2, 3회 정도 탁탁 이렇게 치셔 가지고 빈 공간이 안 생기게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물 주는 거는 그동안 많이 보여 드렸고 이전에도 그 스파트 필름 때도 보여 드렸으니까 제가 이거 물을 줘서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분갈이 한 것은 물을 지금 충분히 주어놨고요. 그물 빠지는 동안 지금 잠깐 시간을 이용해서 이 아까 옆에 있던 이 개체를 갖다가 한번 물꽂이 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물꽂이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수경재배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완전 이 잎이 아니라 이 끝부분에 이런 식으로 줄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줄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지 이게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잠시 후에 그잎 자르는 거를 좀 다듬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잎만 갖다 꽂아가지고는 뿌리가 안 내리고요. 이렇게 줄기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황토볼을 사용할 겁니다. 이 황토볼 같은 경우는 이게 입자가 그 기공층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안에서 그 공기를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물을 갖다가 자주 안 갈아줘도 되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이 황토볼을 쓰실 경우에는 그 처음에 여기 그 가루들이 많이 분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반 같은 데다가 놓으시고 물을 충분히 주셔가지고 흙물을 다 빼내신 다음에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을 이제 채워주시면 되는데 이물 채우실 때물 높이는 저는 지금 이게 황토볼이 한이 정도까지 돼 있는데 그 위까지 물을 채워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채워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기포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기포 자국은 그냥 빼주셔도 되고 안 빼주셔도 됩니다. 근데 어차피 물속에서 산소가 있어야지 더 뿌리 발근도 잘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굳이 그냥 건들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키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뿌리가 나오면은 이 바깥쪽으로 뿌리가 나오는 게 형성이 되는 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서 이제 물에서 계속 키우실 거면 이대로 계속 키우셔도 되고, 화분에다가 흙에다가 옮겨주고 싶다 그러면 그때 옮겨서 심으셔도 됩니다. 이 셀렌 같은 경우도 그 수경 재배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물준 거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마지막 좀 다듬는 정리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을 이제 충분히 줘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이 관엽 종류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을 줄 때는 샤워기로 이렇게 흥건하게 흠뻑 주셔가지고 이 잎에 묻어 있는 먼지나 이런 거다 씻겨내려가게 그렇게 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휘어진 것은 이것은 여기다 철사거리를 해가지고 분재처럼 이렇게 세워 올려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은 화분을 돌려가지고 빛을 이용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바로 설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지금 이 잎을 몇개 쳐낼 건데요. 이 잎을 쳐내거나 이럴 때 복성이 은근히 좀 강하기 때문에 좀 장갑을 끼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묵은 오래된 잎 중에서 몇 개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자르실 때 여기를 그냥 이렇게 자르시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자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줄기가 가늘어지는 그런 원인도 되고 또 이게 썩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거를 아래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따주셔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는 약간 2cm 정도 남기신 다음에 맨 아랫잎을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른 잎은 화병에다가 이렇게 꽂으시면은 이거 여름에도 거의 한 3개월, 4개월까지도 그냥 갑니다. 여기 뿌리 안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이렇게 꽂으셔가지고 화병에다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밑에 몇 개를 더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잘라도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또 저는 이 줄기 길이를 갖다가 올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라주셔가지고 또 잘라주셔야지 여기서 계속 또 새순이 나오니까는 그런 점 고려하셔가지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잘라주실 때는 밑에 난 것부터 순서대로 잘라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마른 게 있는데 이거 이렇게 그냥 뽑아서 빼주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대로 그냥 두시면은 이게 저절로 이게 말라가지고 떨어져 나가면서 전에 제가 한걸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게 마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좀 길게 잘라주셔도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그리고 뿌리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 지금 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뿌리는 짧게 그냥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짧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 뿌리가 너무 다 나오면은 너무 이게 정신이 없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수영을 잡는데 이렇게 좀 참고를 하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셀렌 분갈이 하면서 그리고 다듬는 작업을 마쳐봤습니다. 10년 동안 거의 신경도 못 쓰고 방치만 해뒀는데 그래도 뿌리 상태나 이런 거 자란 형태를 보니까는 그래도 양호하게 잘 자라준 것 같습니다. 그 나를 사랑해달라는 그런 꽃말처럼 이렇게 너무 잘 자란다고 그냥 방치만 해두지 말고 가끔 한 번씩 신경 써주시면은 더 멋진 셀렘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제나두나 호프나 키우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를 갖고 계시더라도 셀렘 갖고 계시면은 참고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지만은 처음 하시는 분들 많이 분갈이 하실 때 망설이시고 그리고 이게 계속 연수가 지나면서 커가는데 어떤 형태로 키워야 되는지 좀 고민이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